아빠를 안 보겠어요 할 때도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엄마 편을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실 맞죠. 그냥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롯이 그냥 엄마 편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나쯤은. 아버지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가. 그럼 할아버지 배꼽 인사하고 가자. 할아버지 한번 안아드려.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갈게요 아버님. 그래 잘 예. 고마워. 핸드폰 티파이. 안 나가. 네. 추워서. 추워서. 저 진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일 추울 때. 바이바이. 저때 좀 섭섭하시죠? 네. 이제 적적이지 또. 네. 맞아요. 정적이 확 찾아오니까. 오늘 영업 잘 마무리했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필로하고 시아하고 아버님 댁에 갔다가 이제 애들 집에 가고 나는 일로 왔어.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뭐 오늘 일은 잘 했어요? 응, 바빴어요. 딸이는? 드디어 따님의 등장. 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따님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지 뭐. 안 나오시는데 굳이 지금 와 이거는 네. 너무 나는 진짜 불발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카메라 앞에 앉으셨다는 거는 희망을 우리가 품어 될 것 같아요. 앉아 보시면 아이고 아유 저 마음이 어떨까. 야 어렵게 출연을 결정해 주셨네요. 진짜 엄청난 용기일 것 같은데. 본인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이 있죠. 그냥 이혼을 그냥 하시지. 왜 조론이라는 걸 하셔서 이렇게 막 TV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져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뭔가 이런 순서여야 될 것 같은데 막 싸우다가 막 짐 싸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 나는 조론이야 막 이렇게 막 공표를 하시는 것이 그게 뭐 어떤 일반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푸는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엄마 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실 맞죠. 맞죠. 엄마 편을 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그 아빠를 안 보겠어요 할 때도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엄마 편을 드는 게 그때는 그냥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롯이 그냥 엄마 편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나쯤은. 그러니까 사실 아빠가 서운하신 부분도 맞죠. 네 맞아요. 저게 딸 입장에서는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엄마를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랑 비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강하고 딸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아버님하고 술자리에서는 아버님이 이제
조론이라는 거를 하시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미움만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안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뭐 굉장한 변화인 듯. 와. 당신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아버님 뜻인 것 같아요. 다시 마주하기도 조금 너무 어색하고 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뭐 죄송했어요 하고 만나기도 좀 뭐하고 막 좀 이래저래 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필로가 이제 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크니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할아버지가 있는데 안 만나요 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조금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랑 별로 안 친했어가지고 어레벌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필로가 그럼 효자가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애들의 그 시가 단순하게 되게 전국을 찔린 것처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편하고 아빠랑 연락을 하시면서 이제 애들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어물쩍 나간 거예요. 그냥 그때 필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많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아버님이 어쨌든 먼저 손을 내미신 거니까 당신도 조금 용기를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뭐 이렇게 진짜 여보도 알다시피 진짜 참 지금도 너무 마음이 어지러운데 참 이게 내가 내 기억 속에 아빠랑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대화가 이어진 기억이 없고 늘 뭔가 조금 이제 뭐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거나 옛날 얘기가 나오고 하면 여보랑 그때 술 드실 때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발끈하시고 워낙에 그런 조금 성격이 좀 다혈질이시니까 둘이 이렇게 조용하게 막 대화를 만일에 한다면 네. 막 조금 이제 약간 조마조마한 거지 좀 이렇게 옛날처럼 아빠가 뭐 화를 내신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제 기억에는 늘 약간 이렇게 술 드시고 오시면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옛날 분들처럼 갑자기 밥상 팍 없고 막 이렇게 그런 뭔가 그 근데 그런 기억들이 이제 늘 있고 그런 순간에 많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지금 엄마 사시는 그 주택에 살 때 거기는 이제 산속 집이기 때문에 이제 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밤에. 이제 아빠가 오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 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사실 잔척한 주택에 왔거든요. 어. 어머머. 제 방 2층이었는데 안 내려가고 이제 불 끄고 자는 척하고 이제 저는 사실 누구의 딸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사람들이 늘 꼬리표처럼 막 아빠 너무 푸근하시고 집에서도 너무 재밌으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만약 제 입장에서는 막 어제 아빠가 이제 무서웠어 뭐 부부싸움을 하셔가지고 어제 무서운 기억이 나한테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아니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감춰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게 크네요. 내 잘못이지 거의 내가 화내는 것뿐이 없어. 내가 불만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나도 고칠 수 없어. 소리만 질러. 그냥 해결은 안 되는 일. 소리 지르시고 어머니 우시고 우는 거 보고 또 화가 나서 또 소리 지르고 이게 악순환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보면서 이 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자는 척을 했다는 게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예. 근데 어렸을 때 근데 아버님이 막 직접적으로 막 혼내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막 이렇게 소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때리고 막 이런 질문 없을 거 아니야? 체벌하고 막 이런 거. 없었지 없었지. 나는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참 아이들은 자기 일한테 직접적으로 뭘 한 게 아니어도 부모가 그치.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그만큼 공포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너무 엄마한테 막 과몰입돼서 잘한 거지. 엄마가 그렇게 시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막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빠는 화내는 모습이 많았고 엄마는 울었고 나는 좀 옆에서 엄마 옆에서 좀 토닥여주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빠랑 안 보면서 이제 되게 괴로웠던 게 그거지. 이 미움의 이 근원이 뭐냐. 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로워서 그건 많이 괴로웠지. 근데 여보한테 얘기했잖아. 상담도 다니고 하면서 그 근원이 뭔지 찾는 그 과정이 나름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뭔가 이런 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때도 상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분리를 해야 된다고 부모와 난 분리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모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라는 걸 깨닫는데 진짜 1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년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아빠랑 엄마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아빠가 나가시고 나서 어떤 약간의 평화를 얻었거든요, 저는. 그 긴장 상태에서 어쨌든 벗어났잖아요. 그런 평화로움을 깨고 싶지가 않았고, 일단. 근데 사실 죄책감이 진짜 심했어요. 죄책감이 되게 심했어서 그 막 외면한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자식된 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 그걸 막 외면하면서 지내는 게 좀 힘들었고 자식된 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 그걸 막 외면하면서 지내는 게 좀 힘들었고 저는 성당에 다니는데 그래서 성당 갈 때마다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비난하시는 모습이 너무 슬퍼요. 예전부터 사실은 뭐 워낙에 두 분이서 사이가 이제 오랫동안 안 좋으셨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헤어지신 거는 타격이 1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오빠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진짜 크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엄마 이제 엄마한테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 이제 뭐 근데 이제 내가 오바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게 있는데 애들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죠. 엄마가 막 혹여나 서운해 하실까 했는데 너무 고맙게 나 신경 쓰지 마.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다 해. 편하게 해. 이렇게 그렇게 뭐 한두 마디 해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그게 뭐 정말 진심으로 막 다 괜찮아서건 어쨌건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빠한테도 언젠가는 뭐 엄마 얘기가 뭐 나오건 뭐 그랬을 때 아빠가 막 발끈하지 않고 그래 잘 저 식사 잘 챙겨드려라. 뭐 예를 들면 뭐 엄마랑 뷔페 갔다 왔어요라고 애들이 입을 통해서라도 나오면 그래 잘했네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라 뭐 이렇게 남 얘기 하듯이지라도 이미 헤어졌지만 그냥 서로 그런 배려해주는 그런 아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버님 뭐 다음 주에 며칠 뒤에 이제 시간 있으시냐고 왜냐면 우리 집에도 한 번도 안 와보셨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식사라도 한번 모시고 싶다고 집에서 집밥을 한 번도 여보도 아버님 위해서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죠. 너무 잘 됐다. 이거는 너무나 다행이다. 딸 얘기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저렇게 긴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봐. 나하고는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예. 지금 처음 이제 속마음을 어떠세요? 옳은 소리고 다 내 탓이고 오늘 이후로는 마음 아프지 뭐. 그냥 내가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았어야 되는 건데 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아까 얘기 좋은 얘기 했네. 누가 조론이라고 얘기 나오면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따님이 물어보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헐려. 맞아요. 40년이 묵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해가 좀 풀릴 수 있는 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드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고맙소. 선생님 화이팅.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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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화이팅.